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니, 혹시 혼자 홀몸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지금 조금 되게 느껴지는데, 근데 왜 우리 보통 아기가 지면 엄마들이 마음이 행복하고 막 설레이고 막 두렵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언니는 배신감, 공포, 초조함, 왜 그 배신당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든다라 그래 지금 갑자기 막 손이 바들바들 떨려. 근데 언니가 지금 잠도 못 자고 솔직히 언니 잘 먹어야 될 때거든요 지금? 먹지도 못하고 언니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. 그리고 언니 주변에 지금 여자 한 명이 보이는데 괴롭힘 당해요 혹시? 네. 왜 그 사람 여자가 떠오르면 막 이가 갈리고 막 죽일 듯이 언니가 막 뭐라고 해야 돼?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. 어? 그리고 왜 속았어? 속았대! 네. 언니 가슴속에 속았대. 내가 내 자신이 원망스럽대. 난 사랑한 쟤밖에 없는데. 왜 그런 거야?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10만 올리고 있는데. 아, 결혼을 하셨어. 네네. 결혼을 했는데. 그치, 결혼을 했으니까 애가 있지. 네, 애가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. 어. 저는 당연히. 제가 처음 결혼한 거니까 말도 안 하고 해서 당연히 처음 결혼한 줄 알았는데 전부인이라고 저를 찾아왔어요. 어? 전부인? 네. 그래서 일단 그것도 너무 충격인데 재결합하려던 중에 제가 갑자기 나타났대요. 뭔 개소리야. 그러니까 제가 나쁜 년이라고 하고 또 자기 사이에서는 애가 셋이나 있대요. 어. 근데 어쩌라고? 이혼했을 거 아니야? 아, 그쵸. 이혼했으니까 이 남자가 언니랑 결혼을 한 거 아니야? 그쵸. 그랬죠. 근데 이 남자는 언니한테 그거를 얘기를 안 했다고? 나 결혼했었다라고? 전혀 몰랐어요. 사기 결혼이네. 네. 제가 애가 있는 줄도 몰랐고 알았으면 안 했겠죠. 그쵸. 뭐 그런 재결합을 만약에 정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제가 그냥 그치, 안 만나. 시작을 안 했거나 안 만났을 텐데 저한테 그냥 그런 말도 없이 언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네? 네네. 그쵸. 그래서 애가 생겨서 새끼네.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전부인은 나타났고 그래서 물어봤어요. 아니 왜 나타나? 나타나서 뭐 자기네 재결합하는 와중에 네가 꼈으니까 너 꺼져라? 네, 저보고 알아서 그냥 사라지래요. 미친 거 아니야? 그럼 애기는? 애기 있는 거 알 거 아니야? 그치, 얘기했죠. 나도 내 지금 애기가 있다 얘기했더니 지우래요. 그러니까 저보고 그냥 저만 빠지면 되니까 알아서 지우고 그냥 그 X 하려니 지금 지도 새끼 키우는 엄마 하면서 애를 지우래? 그래서 전 얘기했죠. 전 당연히 못 지운다. 안 된다. 어떻게 지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낳고 자기를 달래요. 자기가 키워주겠대요. 자기는 전 남편이랑 재결합을 해야 되니 너 퍼지고 애기 금 줘라. 네. 퍽이나 이뻐하겠다. 어? 그쵸. 퍽이나 이뻐하겠어. 그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어?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남편이 헤어진 거 할 거 아니야. 그리고 그 남자도 웃기다 진짜. 어? 그런 거를 갖다가 언니한테 한마디도 상의 안 하고 언니가 진짜 사랑했으면 막말로 결혼했다고 과거? 언니 그냥 묻어줄 수도 있었어. 맞아요. 근데 재결합 과정 중에 말도 안 나와 화가 나서. 그러니까 어? 그게 전부인 입에서 나오게끔 행 그런 상황이었던 게 남편한테 확인을 했어요?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래요. 자기는 완전히 끝난 게 맞고 저를 너무 사랑한대요. 근데 이제 그분 말은 다르니까. 그러니까 왕래도 있고 뭐도 있었으니까. 그래서 말해주더라고요. 아이들 보러 주기적으로 오고 만났었다고. 그래서 다시 잘 해보고 있는 중에 저를 만나서 저랑 결혼을 한 거래요. 뭐 개같은 경우가 나 있어 진짜. 그러면은 봐봐. 그럼 남편은 뭐래 언니한테? 이거 알 거 아니야? 자기는 모르겠대요. 그냥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. 뭘 알아서 해. 자기가 중재해줘야지. 아니 지가 똥은 다 싸놓고 언니한테 지금 뭐 치우라고 그거래? 언니가 그러면은 나 뭐 애기 못 지워. 그리고
애기 낳을 거야. 가지 마. 이러면은 그럼 언니한테 온대? 저기 안 하고? 애는 보러 가야겠대요. 아 그래, 그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봤을 땐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까지면 둘이 뭔가가 없진 않았는 것 같아요. 그냥 막연하게 그 여자가 진짜 미친 같은 년이라서만 그런 얘기를 한 거, 하러 이렇게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여자 성격에도 문제가 있어. 다 내 욕심대로 다 움직여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다 가져야 되는 게 개 같은 년이야. 그래놓고 지도 새끼 키운 엄마면서 언니한테 그 어 자기 남편 애기야 어 막말로 달라 그러면 지 새끼처럼 키워야 되나 이래갖다가 지우라고 지 어 살궁리 해야 되니까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어. 언니 신경 꺼. 신경 끄고 남편도 나쁜 놈이야.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중재 어 삼자 대면 해갖고 아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기명 기다 선을 그어줘야지. 그걸 갖다가 왜 거기다가 언니한테 어 알아서 해.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야. 어? 그래서 언니 지금 그거 소가리 하면서 어? 애기 그렇게 여기서 움직이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해골돼서 왔어 지금?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근데 어차피 혼인신고는 언니 쪽이 돼 있잖아. 그 그렇지 않아요? 여자 말로는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저보고 그냥 떠나라고만 하니까. 아니 해주지 마. 해주지 마. 걔 어차피 남편 데리고 가도 남편이랑 또 이혼해. 왜? 그 여자 감당 안 돼요 이 남자는. 그리고 얼마나 이 여자가 여우짓 하는지 아세요?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못 버티는 거야. 못 버텨서 아마 헤어졌을걸? 내 말이 백타 맞을걸? 그래서 언니같이 참하고 어 순수하고 진짜 나만 순수하게 사랑해준 여자 언니 선택했을 거야.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남편한테? 꾸미지 않고 어 순수하고 어 진짜 나만 바라봐주고 다른 여자들이랑은 다르다. 그치? 내가 무슨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나 그냥 온전히 사랑해줄 것 같아서 언니 선택한 거라고. 물론 잘못했어. 근데 언니가 거기서 지지 마. 언니가 배짱 튕겨도 돼. 언니 가슴 속에 내가 첩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거야.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. 왜? 이 남자가 이미 그렇게 행동을 했어. 무슨 말인지 알죠? 이게 무슨 왜 첩이야. 혼인신고 다 되고 정식 절차 다 밟았는데. 그러니까 언니가 죄인처럼 있지 말고 애 지울 뭐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말고 저쪽 말 듣지도 마. 언니 얘기가 다 듣고 있어. 어? 아셨지? 그러니까 힘내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언니 몸조리 잘 하시고 좋은 생각만 최대한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이 남편도 지금은 자기가 벙찐 거야. 왜? 자기 생각에는 그냥 내가 조용히 이렇게만 했어 왔다 갔다 하고 애기만 보면은 괜찮을 줄 알았거든. 언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애초부터 얘기했어야지. 그래야지 언니한테 이 지금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언니한테 애초에 선택권을 줬어야지. 떠나든 나랑 결혼을 하든 네 선택에 맡기게 이게 맞았어야지. 순서가 바뀌었잖아 지금. 설령 떠난다 한들 나쁜 생각 하지 마세요. 아셨죠?